Yeah.
어연하장세계에 조화자금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41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서문을 읽으면서 전만을 하고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펼쳐주십시오. 불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수행을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는 정의 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선정을 성취하여 지혜의 광명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십장품에서는 참다운 선정을 성취한 보살 수행자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자여 만일 보살 마살이 이 일체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 큰 삼매를 성취하면 이는 스승이 없는 사람이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모든 부처님의 법에 들어간 까닭이니라. 또 이는 대장부인이 일체 중생을 능히 깨우치는 까닭이니라. 또 이는 청정하니 마음의 성품이 대장함을 아는 까닭이니라. 또 이는 길 가는 이 모든 세간을 어진겨 해탈케 하는 까닭이니라. 또 이는 편안하게 위로하는 이 일체 중생을 알도록 일러주는 까닭이니라. 편안히 머무는 이 부처님의 동성에 머물지 못한 일을 머물게 하는 까닭이니라. 또 이는 진실하게 아는 이니 온갖 지혜의 문에 들어간 까닭이니라. 또 이는 다른 생각이 없는 이니 말하는 것이 둘이 없는 까닭이니. 또 이는 법장에 머무는 이 온갖 부처님 법 알기를 소원하는 까닭이니라.
또 이는 부부의 비를 예견하니 중생들 좋아함을 따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까닭이니라. 진정한 순정은 이와 같습니다. 수년 동안 선정을 닦고 있다면 경쟁에서 열거한 이 열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자신의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41권 받아서 이제 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반 넘어섰으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81권을 이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염화실지, 88자 염화실지, 이거, 저기 뒤에 보면은, 내가 서울에 보광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법문한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17년 5월 28일 날 가서 했는데, 이 보광사는 화엄경을 가지고 사경을 해요. 사경책 우리 나온 게 있잖아요. 그 사경을 하는데 신도님들이 상당히 몇십 명이 그렇게 이제 화엄경을 그렇게 사경을 한다 해서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 올라가서 본문을 그 한 내용이 실려 있고 그 서두에도 이제 그렇게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한 본문이 또 실려 있어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두 가지. 하나는 이제 63쪽에 보면은 백인의 불자들이 백인의 스님들께 올리는 가사 장삼 공성제 무비스님 법문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 있는 그 반야사에 사는 그 스님이 여기 스님들 공부 시간에 서울서 매번 와요. 스님들 공부 시간에 그 먼 데서 오는데 그 스님이 여기서 공부하러 다니면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화엄경에 대한 책도 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신심이 나서 이런 불사를 했어요. 가사장삼 다 한 벌씩 이제 스님들께 올리는데 백분을 이야기 생각을 했는데 뭐 170명이 됐다나 180명이 됐다나 동참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스님들도 그렇게 많이 이제 올리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큰 행사인데 행사 가운데 그 한 15분 정도 이제 법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내가 간혹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근래에 제안을 하는데 불교는 최종 결론이 궁극적으로 중생구제 하는 보살행이다. 화엄경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질문하는 내용이 뭐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견성합니까? 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질문 안 해요. 뭐 사성제 팔정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하나도 없어요. 한결같이 53선지식을 칭견하면서 한결같이 질문하는 것이 보살행.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닦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저 그 얘기뿐입니다. 우리 오랜 그 불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 수행자로서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은 선제동자를 꼽습니다. 이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를 모델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정. 우정, 이런저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고, 이런저런 주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대승불교가 꼽히면서 이 화엄경으로서 결론을 이제 내리는데, 화엄경이 나오기까지 많은 그런 불교의 그 수행법도 있고 주의 주장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 나오면서 수행자는 불자들은 무엇이 목적인가, 무엇을 위하자는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 답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을 이제 선제동자를 내세우고 선제동자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닦느냐,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배우느냐,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실천하느냐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다른 그 불교를 다 우리가 그 섭렵해 볼 때 그래 이제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보살행이고 그것을 또 딴 말로 하면 이제 보현행원이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서울에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한 15분 법문하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에 뒷장에 보면 제안한 게 있어요. 연탄 불공회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했죠. 연탄 불공회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근래 이제 가끔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연탄을 떼서 그 방을 덮이고 식사를 하고 취사하는데도 연탄을 떼고 또 방을 덮이는데도 연탄 떼고 뭐든지 연탄을 사용해서 연료로 연탄을 쓰는 그런 그 극빈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그동안 그 세상에 별로 복진 적도 없고 크게 뭐 부분 부분 절마다 사람마다 또 이제 하느라고 했지만은 조금 이제 크게 한번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연탄 불공회를 만들어가지고 불교계에서 전체 불교 전반 전체를 통틀어서 불교계에서 그 연탄은 우리가 다 책임지자. 그래봐야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연탄 떼서 밥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연탄 떼서 밥하는 곳이 있어요. 연탄 떼서 방을 덮이는 그런 극빈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불교계에서 이거 연탄 불공회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연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불교인들이 전부 책임지자. 만약에 그걸 들고 일어나면은 동참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줄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들은 사람들이 언제 하느냐고 빨리 하라고 벌써 이런 성화가 있었어요. 연탄 불공회 빨리 해라. 우리가 동참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내 이야기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다. 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보살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혼자 하면 힘들고 여러 사람이 모으면은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열 숟가락이면 한 그릇 밥이 된다고 하듯이 여러 사람이 동참하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그래, 그런 제안을 그 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언젠가 이게 이제 생기면 우리 부산 불교계도 내가 이제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해놨더니 연구 중에 있어,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법문이 화엄경 법문 말고도 이제 실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공부는 118쪽 제일 밑에 하단 7광 사무량심 거기서부터입니다. 118쪽 사무량심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이게 대승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 내용인데 자, 비, 희, 사. 그걸 이제 사무량심 그래요. 그걸 이제 나누면은 자, 비, 희, 사가 되고 붙이면 자비가 되고
또 뒤에 것을 붙이면 희사가 되고 그래요. 희사. 기쁜 마음으로 보시한다. 그게 이제 희사고. 자비는 뭐 어여삐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주 사랑만 쏟는 어머니의 마음 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지만 그냥 보통 우리가 자비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과목은 사실은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경문 본문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는 있어도 사실은 이제 그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관시켜서 우리가 보면은 그 좋아요. 여기 이제 현수품 그 처음부터 이제 뭐 신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촉광명에 대한 내용 뭐 온갖 것 했는데 참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아주 글도 아름답고 그래서 연불로도 많이 그 인용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의 광명 사랑자자 자의 광명이나 우방 광명 명 불해 그래서요 또 광명을 넣으니 이름이 불해라 부처불자 지혜자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광명이다 말이야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광명 그래 내가 이 광명 부분을 쭉 이렇게 여러 번 보고 이건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부처님의 어떤 능력으로서 그 표현하는 것이 물론 광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사실은 광명이라고 하는 낱말을 붙일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서 무엇을 보고 귀로서 소리를 듣고 또 마음으로 분별하고 또 손을 움직이고 뭐 발을 움직이고 하는 이 사실이 그대로 광명을 놓는 일이다. 제가 가끔 그런 말 드리죠. 사찰에서 스님들이 그 뭐 시비가 일어나서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화를 크게 낸다든지 그래 큰 소리를 친다든지 하면은 그 절에서는 뭐라 한다? 방광한다 그래요. 아, 저 스님 오늘 방광했다고 방광 그랬다. 그럽니다. 광명을 놓았다 이 말이요. 그건 큰 광명 놓은 거야 사실은. 보통 일상생활 뭐 주고받고 강의하고 말하고 무슨 뭐 떠들고 웃고 하는 일도 전부 방광이에요. 그 일체 생활이 방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게 그 우리 중생의 때가 확 벗어버리고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진 입장에서 인생 삶을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 하나하나 보통 방광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봄날에 그 새싹들이 솟아오를 때 얼마나 그 빛이 아름답고 그 연약한 그런 그 풀잎이지만은 그 대지의 기운을 받아서 온 대지의 표현을 찍어